뉴스쇼 목요일의 코너입니다. 한 주간의 여론조사 결과를 열어보는 시간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결국은 그날이 왔네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조마조마했던 날 아닙니까? 네. 운명을 가르는 날,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운명, 대한민국 네. 전체의 운명을 가르는 날이 내일. 네.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이런 얘기 안 여쭙게. 네. 바로 긴장하시는데 네. 안 여쭙게 속으로만 생각하시고 네네. 우리는 마지막 여론조사를 했지요. 네. 탄핵 선고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죠. 예. 탄핵 심판 전 최종 여론조사를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예. 실시했습니다. 예. 곧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리는데 선생님께서는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 76.9%로 10명 중 8명가량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탄핵 찬성을 뭐라고 그래요?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인 거죠? 네, 탄핵을 찬성, 인용해야 한다. 아, 탄핵을 찬성합니다. 인용해야 됩니다가 76.9%. 네, 77%가량으로 10명 중에 8명 가까이 나타났고 예. 탄핵에 반대한다, 기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20.3%, 음흠. 10명 중에 2명가량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이게 그러면은 그동안의 조사 결과하고 비교해보면 어때요? 흐름이 저희 리얼미터에서는 지난 12월 21일 날 조사를 해서 2개월 예. 반 만에 조사를 했던 건데요. 당시에는 탄핵 찬성 의견이 72.2%였는데 예. 이번에 4.7%포인트 상승했고요. 기각 의견도 18.2%였는데 2.1% 증가해서 두 의견 다 늘어났지만 두 의견 간의 격차는 54%에서 56.6%로 소폭 예.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른다, 무응답층이 더 줄어들면서 양쪽 다 늘어난 거예요. 하지만 그렇습니다. 간격은 더 커진. 네. 77%, 약 56.9%니까 뭐 77%의 사람이 네. 찬성, 탄핵 찬성, 인용돼야 한다라는.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기관 뭐 리얼미터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이 정도 비율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한국 갤럽이 발표한 결과도 찬성 의견은 동일했습니다. 77%. 예, 예. 반대가 18%였는데 그때보다 2%포인트가량 증가한 것으로 리얼미터에서는 나타났고요. 예.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에서는 94.7%가 탄핵 찬성, 음흠. 중도층에서는 84.2%가 찬성했고요. 예. 보수층에서만 오차범위 내에서 반대 의견이 높았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93.1%, 30대에서 92.3%로 90%대를 보였고요. 40대가 86%, 50대가 73.8%였는데 60대 이상만 찬성이 오차범위 내에서 살짝 우세한 예. 의견을 나타내는데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 의견이 높았습니다. 예. 헌법재판소가 여론의 영향을 사실 받죠. 형사재판하는 그렇죠.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 예. 여론하고 크게 동떨어진 재판 결과는 없었기 때문에 뭐 대략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예, 이번 예. 조사는 어제죠. 3월 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8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무선 90, 유선 10% 비율이었고 응답률은 총 통화 13,220명 중에서 최종 508명이 응답을 알렸습니다. 표본 오차는 예.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였습니다. 자, 이번엔 대선 후보 지지도로 가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던 한 주여서 대선 지지율도 좀 변화가 있나요? 네,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주 대비 0.3%포인트 낮은 36.1%로 10주째 1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 안희정, 이재명 두 후보 간의 합동 토론을 하고 있는데 예. 안희정, 이재명 두 후보도 모두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래요? 2위는 황교안 권한대행인데 14.9에서 14.2로 소폭 하락했고요. 네. 3위 안희정 12.9%로 지난주 대비 0.3%포인트 올랐고.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안희정, 황교안 두 사람이 순위를 바꾼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주였죠, 그게. 네. 그러니까 안희정 3위, 황교안 2위가 된 게 지난주였는데 이번 주도 그 순위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수사기관들도 뭐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있는데. 박 대통령 선한 의지 발언 거기에서 안희정 지사가 삐끗한 것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네요. 지금 3주째 만에 하락세를 다시 멈추고 이제 반등을 하는 양상을 예, 나타내고 예. 있는데 아무튼 지난 3주 동안 그 선한 의지 발언 때문에 예. 대연정 논란도 있었고요. 계속 좀 하락세를 보였었습니다. 음흠. 이재명 성남시장이 10.5%로 다시 두 자릿수로 올라섰는데 지난주 8.9%였는데 올랐습니다. 역시 합동 토론의 효과인 것 같고요. 그래요? 안철수 전 대표는 9.9%로 지난주 대비
0.9%포인트 하락한 수치를 나타냈고 예. 홍준표 지사가 3.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세론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건데 1위를 지금 얼마 동안 하는 거라고 그랬었죠? 10주째 하고 있습니다. 10주째. 그러니까 반기문 전 총장이 퇴임하기 직전에는 그래도 박빙 1위를 기록한 적이 12월 말에 있었는데 예, 예. 예, 그 이후부터는 계속 10주째 1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위하고 2배가 넘는 1위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상황. 그렇습니다. 대세론은 계속 되는 거고 네. 황교안, 안희정 두 사람은 지난주에 순위 바꾼 후에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네. 이재명 시장이 좀 눈에 띕니다. 이번 주는. 그렇습니다. 8.9%가 지난주였는데 이번에 10.5%로 오랜만에 눈에 띄게 올랐어요. 네. TV 토론에서 역시 예, 그 이분이 이제 변호사 출신이고 말을 잘하죠. 말 잘하죠. 1일 1정책도 발표 행보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20, 30대에서 좀 지지율이 올랐고 또 서울과 호남에서 지지율이 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자, 각 정당별로 1위를 모아서 네. 뭐라 그럽니까? 정당 후보별 가상대결? 그렇습니다. 하셨죠? 5자 가상대결을 했는데요. 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이렇게 다섯 명을 두고 가상대결을 했는데 예. 문재인 46.8, 황교안 19.7, 안철수 14.4, 예. 유승민 4.4, 심상정 4.3%로 나타났는데 문재인 46.8, 황교안 19.7? 네. 그래요. 문재인 전 대표는 예. 1.7%포인트 지난주 대비 상승을 했고요. 예. 안희정 지사를 민주당 후보로 상정했을 때는 예. 안희정 32.7, 황교안 20.0, 안철수 13.7, 심상정 9.2, 유승민 4.4%로 나타나서 안희정 지사는 지난주 대비 1%포인트 하락한 수치를 나타냈고요. 예. 다른 후보들은 큰 변함이 없었는데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9.2%로 지난주에 5.1%였는데 4%포인트가량 상승한 거죠. 그렇군요. 만약 주자를 좀 바꿔서 그러니까 민주당 네. 주자들이 지금 워낙 그 뭐 지지율이 다른 당보다 훨씬 높으니까 네. 민주당에서만 안희정 지사를 좀 올려보죠. 그래서 네. 오자 가상대결을 하면 어떻습니까? 방금 이제 소개해드린 대로 안희정 지사가 32.7. 아, 32.7. 예, 경쟁력 면에서 이제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아까 말씀드린 46.8이었는데, 예, 예. 뭐 대략 한 14%포인트가량 문재인 후보가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등판을 하면 32.7대 황교안 20%가 되는 거고, 네. 문재인 전 대표가 등판을 하면 46.8대 19.7이 되는. 그렇습니다. 뭐 두 후보 다 다른 정당의 후보들을 앞서긴 하지만 예, 예. 문재인 후보가 훨씬 압도적인 지금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정당 지지도 한번 볼까요? 정당 지지도 민주당이 49.3%를 기록해서 최고치를 다시 경신을 했는데요. 예. 탄핵이 임박하면서 야권의 지층이 좀 결집한 것 같고요. 음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선 후보 합동 토론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종의 컨벤션 효과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이 자유한국당 13.5%. 예. 지난주 대비 0.9%포인트 하락했고요. 국민의당 10.3%. 지난주와 비슷했는데 0.4%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예. 바른정당이 6%. 0.6%포인트 하락했고요. 정의당이 6%로 동률을 기록했는데 지난주 대비 0.7%포인트 오른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예. 이번 조중집계는 지난 월요일인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실시했고요. 조사 방법은 동일했습니다. 응답률은 총통화 시도 2만 121명 중에서 1530명이 응답을 완료해서 7.6%를 기록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5자 가상대결 지도 조사는 3월 6일과 7일 이틀 동안 조사했고 예. 조사 방법은 동일했습니다. 응답률은 총통화 13,487명 중에서 1,022명이 응답을 알려서 7.6%,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숨은 쉬신 거죠? 네. 아우, 정말.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안 하면 저희가 바로 걸리기 때문에 잘하셨고요. 네. 하나만 제가 짧게 여쭙고 인사드릴게요. 네. 탄핵 심판, 탄핵 결정이 난 이후에 네. 어떤 결과일지 모릅니다만 여론, 지지율, 확 바뀔 거라고 보죠. 아까 김종인 전 대표는 바뀔 거라고 그랬거든요. 네,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지금은 조금 더 커 보이는데 만약 예. 인용이 되면 보수층이 결집을 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또 바른정당의 후보들이 소폭 상승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판세 변화가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뭐 등등 예. 있을 때 조금 더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뭐 김종인 전 대표가 지금 판을 얘기하는 걸 보면 본인이 뭔가 다른 걸 만들 거기 때문에 판이 바뀔 네. 거다 그런 의미로도 들리기 때문에 이 상태 이대로라면 큰 변화는 없을 거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김종인 전 대표가 판을 바꾼다는 거는 구도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 보수 세력 간의 구도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판도의 변화는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워낙 정권 교체에 대한 예. 그 열망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아. 판세 변화는 지금 예상하기로는 커 보이진 않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시기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예민한 문제. 하여튼 보죠. 네. 네. 네, 탄핵 결정 어느 쪽으로 나든 난 후에 한번 만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택수 대표였습니다.